잠수함 선착장이에요. 아, 이제 날이 더워지니까 유람선들이 꽤 있네요. 정말 조심해야 돼요, 유람선. 특히나 조심해야 돼요. 이 보트 같은 경우는 괜찮은데 이 어부배는 아 위험해요. 큰 유람선이네요. 출렁다리가 보이네요. 옥순봉이에요. 야, 여기까지 어부배 타고 탐사 오기는 참 쉽지가 않죠. 멋지네요, 옥순봉. 하시는 분들께서는 잘 보셔야 돼요. 아, 산세도 잘 봐야 됩니다. 이 수중보가 만들어지고 나서 돌밭이 안 보이네요. 그 전에는 이곳에 지금 여기가 바로 밑에가 수중보예요. 이제 마지막 선착장이에요. 여기가 충주호, 청풍호 합쳐서 마지막 선착장이거든요. 저 밑에는 내려가면 수중보예요. 아, 보가 만들어지면서 이쪽에 돌밭이 형성이 안 됐네요. 중간에 보다 보면은 중간에가 돌밭이 형성이 되는데요. 아, 이 수중보가 생기면서 이 돌밭이 없어졌어요. 저 밑에가 수중보예요. 새로 만든 수중보라. 이 수중보가 되면서 완공되면서
아, 오는 중간에 옥순복 사이 밑으로 해서 돌밭이 쭉 좋았는데요. 그게 없어졌네요. 돌아가서 청풍 밑에서 탐석을 해야 되겠네요. 수문구가 완성되면서 물이 빠지지를 않아요. 그 돌밭이 형성이 안 됐어요. 아, 헛걸음했습니다. 하지만 경치 하나는 기가 막히네요. 옥순봉 가는 길에 예전엔 돌밭이 참 좋았어요. 장애 나루 선착장 밑에 보가 생겼어요. 그 전에는 보가 없었는데 한 몇 년 전부터 공사를 해서 완공이 됐어요. 그 보가 생김으로써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요 물떨이거든요. 쭉 해서 저 옥순봉 장애나루터까지 돌밭이 참 좋았어요. 근데 이제는 물이 차니까 그 돌밭들이 보이지가 않고 여기가 지금 현재 마지막 돌밭이네요. 오히려 청풍 돌밭보다 좋지가 못해요. 채워가는 줄 모르네요. 그 물막이 공사가 끝났어요. 아, 이렇게만 돌밭이 형성됐는데 뭐 큰 기대는 않겠습니다. 여긴 호박돌이 많네. 문양이라도 하나 들었으면. 호박석에 아, 파랗네. 아, 이제는 그 돌밭들이 아쉽네요. 보가 되기 전에는 참 좋았는데. 강한 차돌에 여기가 항상 수만은 됐네. 수만은 됐는데 강한 차돌에 노을로도 보셔도 되겠네요. 여기가 이제는 댐에서 마지막 산지가 되네요. 오히려 이 청풍보다 못해요, 돌밭이. 앞으로는, 아, 이 상류로 올 생각보다는 하류 쪽 탐석을 하는 게 낫겠어요. 이 상류 쪽은 물대도 많지만은 거의 호박색이에요. 이 호박색에서는 문양 아니고는 다른 걸 찾아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하겠습니다. 단속을 했어요. 단속으로 해서 절벽경으로 보시면 볼만 하겠어요. 변화석이고 앞에는 요즘 말로 말하는 변화석. 골이 쫙쫙 쳤네요. 호박석들은 수마가 참 잘 됐어요. 동글동글 모암들이 좋아요. 문양만 나오면 괜찮겠어요. 모암들이 좋아가지고. 아, 호박석에 갈란데 이쁘네요.
장애나루 밑에 수중보가 생기고 나서 돌밭들이 이제는 예전같이 나오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 위에까지는 올라올 필요가 없겠네요. 그리고 여기도 지금 위에가 다 나와 있던 거예요. 물론 만수 때 조금 젖어서 내려온 것들도 있지만, 물때도 심하고요. 거의 여기는 90%가 호박석이에요. 저쪽 돌밭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여기도 많이들 오셨다가 이렇게 얹혀놓고 가셨네요. 오늘은 그냥 이 댐에 형성된 지금 돌밭 구경했다고 생각을 해야 되겠어요. 예전 생각만 했지 세월 가는 줄은 몰랐습니다. 꽃들 문양인데요. 호박석에 영월, 영춘에서 떠내려오는 것들이에요. 이렇게 무령석으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자대로 짜서 즐기시면 되겠네요. 노을 문양은 참잘 잡혔는데 배가 너무 나왔어요. 정면으로 봐야 되는데 이렇게 봐야 되는데 배가 너무 이쪽이 볼록하게 나왔네. 그것만 안 나왔으면 아주 볼만한 아이예요. 너무 배가 나왔어요. 천석이에요. 시간이 오래돼서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것 같네요. 이 돌밭이 마지막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다 차로 내려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여기까지 올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거의 이쪽으로는 지금 현재 돌밭들이 광활하게 펼쳐졌었는데 보가 형성되면서 끝나버렸어요.
님들께서도 늘 건강 유의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